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수입니다. 자, 하이패스 정보 처리 실기 21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어플리케이션 설계 및 개발,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과목을 살펴보고 있고요. 자, 알고리즘 이 지겨운 과목을 하나하나 잘 정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할 만하신지 모르겠어요. 아마 여러분 다 다를 겁니다. 어떤 분들은 아, 뭐 별거 아니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 정말 왜 알고리즘이라고 하는지 알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아, 마지막까지 용기를 잃지 마시고 열심히 잘 따라오시고 여러분들 워크시트로 연습하시면 충분히 만점 잡아내실 수 있어요. 자, 마지막까지 힘내시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해 안 되시는 부분은 반드시 질문 게시판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개인 지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 21강 화폐 매수 구하기. 자, 화폐 매수 구하기라고 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 출장비를 준다는 거예요. 자, 출장비를 324,896원. 자, 만약에 324,896원을 출장비를 줘야 된다. 그럼 만 원짜리 몇장 줘야 되고, 그 다음에 5천 원짜리 몇 장, 그 다음에 1천 원짜리 몇 장, 이거 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화폐 매수입니다. 아, 출장비를 지급하려고 하는데, 이 출장비 금액만큼 주려면, 만 원짜리, 5천 원짜리, 뭐, 1천 원짜리, 500원짜리, 100원짜리, 10원, 5원, 이거 어떻게, 얼마씩 줘야 되느냐, 몇 개씩 줘야 되느냐, 요걸 구하는 것이 바로 화폐 매수 구하기입니다. 여러분 못 주시겠어요? 다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자, 예를 들어서 314,864원을 줬다면, 자, 물론 이런 원단위까지 주는 경우는 없겠지만,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주려고 한다, 그러면 만 원짜리 몇장 줘야 됩니까? 31만이니까 31만, 31장 주면 되겠죠? 31장 주면 4,864원 남으니까 5,000원짜리는 줄수 없죠, 그죠? 자, 그다음에 1,000원짜리를 4장 주면 되겠네요. 1,000원짜리 4장 주면 864원 남잖아요. 864원 남으면 500원짜리 하나 주면 되겠네요. 그죠? 자, 500원짜리 하나 주면 364원 남고. 그다음에 이제 100원짜리 3개 주면 되겠네요. 그럼 64원 남죠? 10원짜리 6개 주면 되고, 1원짜리 4개 주면 되죠. 그거 구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미 우리 머릿속에는 화폐 매수 구하기 알고리즘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그냥 순서대로 옮기기만 하면 돼요. 제가 뭐 설명드릴 것도 없고 어려울 게 없는데 기출된 문제를 여러분 한번 뒷장을 보시면은 순서도가 기가 막힙니다. 되게 화려할 거예요. 그죠? 자, 그 순서도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차분히 분석을 하셔서, 또 기출문제에 여러분들 워크시트 보시면 또 거의 비슷하죠. 그죠? 따라서 기출문제만 이해하시면 응용돼 나와도 살짝 응용하는 거니까 얼마든지 풀어낼 수 있어요. 자, 2006년 4회 기출이 됐고, 2012년 3회 기출이 됐는데,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2006년 4회 기출이 될 당시만 하더라도 5만 원권이 없었어요. 가장 큰 지폐가 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나올 당시는 만 원부터 시작해서 1원까지였는데, 제가 이 강의를 해드리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제는 5만 원권이 생겼기 때문에, 만약에 이 문제가 다시 기출되면 5만 원부터 시작하는 걸로 문제가 기출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2012년 3회 그대로 나왔어요.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5만 원부터 시작해서 화폐 매수 구하는 문제로 살짝 바뀌어서 나왔어요. 바로 그게 여러분들 워크시트로 풀어보실 문제입니다. 자, 따라서 두 문제, 이것만 하나 풀면 이 문제는 여러분들 쉽게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화폐 매수 구하는 방법, 기초 문제 풀어보고, 자, 마지막 기출 문제 정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폐 매수 구하는 원리. 자, 우리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그 돈을 종류별로 쭉 한번 금액별로, 구분해 보면, 자, 5만 원부터 시작해서 만 원, 5천 원, 천 원, 500원, 100원, 50원, 10원, 5원, 1원. 이제는 뭐 1원짜리 거의 보기 힘들 거예요. 1원짜리 못 보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죠? 조그만한 은색에 5원짜리, 1원짜리에 뭐 그려져 있을까요? 제 기억으로는 무궁화 그려져 있는 걸로 기억합니다. 그죠? 무궁화가 그려져 있고, 5원짜리에는 옛날에 거북선 그려져 있었어요. 또못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죠? 자, 10원짜리는 이제 뭐 다보탑이 그려져 있나요? 예, 그리고 50원, 100원, 500원, 1000원, 5000원, 만원. 근데 이제 이게 2006년도 문제는 여기까지였어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5만 원권 신권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5만 원부터 시작하는 걸로 문제가 나오겠죠. 그죠? 자, 그러면 가만히 유심히 이걸 보시면 처음에 5만 원이고 그 다음 큰 돈이 만 원이죠. 5만 원에서 만 원으로 바뀌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5만 원을 5로 나눠주면 만 원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만 원을 구해주고. 자, 만원 다음에 5천 원이에요. 그럼 만 원을 얼마로? 2로 나눠주면 되겠죠. 만 원을 2로 나눠주면 5천 원을 구할 수 있어요. 그 다음, 5,000원 다음에 1,000원입니다. 아, 5,000원을 5로 나누면 1,000원이 나오네? 1,000원을 또 2로 나누면 500원 나오고, 자, 500원을 또 5로 나누면 100원이 나오고, 자, 100원을 또 다시 2로 나누면 50원 나오고, 50원을 또 다시 5로 나누면 10원 나오고, 10원을 2로 나누면 5원, 5원을 5로 나누면 1원. 오케이? 자, 그러면 가만히 보세요.
화폐가 큰 단위부터 시작해서 다음 단위의 화폐를 구할 때 항상 어떻게 하면 되냐면, 한 번은 5로 나누고, 한 번은 2로 나누고, 5로 나누고, 2로 나누고, 5로 나누고, 2로 나누고. 아하.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스위치 변수 이용하면 되잖아요. 스위치 변수 이용해서 한 번은 5로 나누고, 한 번은 2로 나누고, 5로 나누고, 2로 나누고. 따라서 초기 값을, 이 문제가 왜 달라진 거냐면, 2006년도 문제는 만 원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만 원에서 5천 원 구할 때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누기 일을 해야 되죠. 초기 값을 만을 준 다음에, 자, 초기 값을 만을 준 다음에 만 원짜리 몇장 줘야 되는지를 구하고, 자,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346,856원이다. 그러면 만 원짜리 몇 장이냐? 35만이다. 그러면 35장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만 원짜리를 구했으면 그 다음에는 5천 원짜리 몇장 줘야 되는지 구해야 되니까 계속 단위를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한다? 초기 값을 만 원을 준 다음에 그 다음에 나누기 2를 해버려요. 그러면 그 다음 값 5천 원 나오죠? 그 다음에 나누기 5를 하죠. 그러니까 이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6년 이전 문제는 만 원부터 시작했으니까 만 원을 초기 값으로 주고 나누기 2를 먼저 하고 나누기 5하고 나누기 2, 나누기 5 이런 순서로 가는 거고, 2012년도 문제는 5만 원권부터 시작하니까 초기 값을 만이 아니라 5만을 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나누기 2가 아니라 나누기 5부터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되시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응용돼 나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잡아냈어요. 자, 5만 원권, 만 원권, 5천 원권, 천 원권 이렇게 구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값이 변하는 것을 어떻게 처리하냐면, 스위치 변수를 하나 둬서 스위치 변수 값을 가지고 왔다리 갔다리 하게. 그래서 한 번은 2로 나누고, 한 번은 5로 나누고. 이것이 이제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5만 원권부터 시작하면 5로 나누고 2로 나눠야 되는 거고, 만 원권부터 시작하면 2로 나누고 5로 나누는 거예요.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자, 만 원권은 2로 나눠야 5천이 나오니까 2를 먼저 나누는 거고, 5만 원권은 5로 나눠야 만 원이 나오니까 5로 먼저 나누고 2로 나누고. 됐죠? 오케이. 자, 따라서 이런 식으로 구해 나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바로 이거예요. 36,724원을 출장비로 줘야 됩니다. 32,764원을 출장비로 준다면, 자, 그러면 5만 원권으로 나누면, 자, 5만 원권 몇 장이냐? 그러면 얘를 5만 원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죠? 36,724를 5만으로 나누면 목 0이 되죠. 나머지는 그대로 36,724가 되죠. 따라서 5만 원권 없다. 됐죠? 그 다음에 5만 원권에서 5로 나누면 만 원권이 되죠. 자, 따라서 그만 원권으로 36,724원을 나누면 목이 3이 되고 나머지가 6,724가 되죠. 따라서 아, 만 원짜리 3장 구했죠. 자, 그 다음에 6,724라고 하는 값을, 자, 1,000원에서 다음 500원, 5,000원, 만 원에서 5,000원이죠. 자, 6,724를 5,000으로 나누면 목이 1이 되고 나머지가 1,724. 따라서 5,000원짜리 한 장. 자, 그리고 1,724를 다음 5,000이니까 1,000입니다. 1,000으로 나누면 목이 1이 되고 나머지 724. 1,000원짜리 한 장. 자, 그 다음에 724라고 하는 값을 다음 500, 1000 다음에 500이니까 500으로 나누면 목이 1이 되고 나머지 224, 500원짜리 하나. 자, 224원을 100원으로 나누면 목 2가 되니까, 자, 100원짜리 두 개. 그 다음에 24원 남죠? 24원 50원으로 나누면 0, 나머지 24. 따라서 50원짜리 없고, 24원 10으로 나누면 목 2, 나머지 4니까 10원짜리 두 개. 4원을 5원으로 나누면 목 0, 나머지 4. 따라서 5원짜리는 없고요. 4원을 1원으로 나누면 목 4가 되니까 1원짜리 4개. 자, 따라서 5,000원짜리 없고 10,000원짜리 3장, 그 다음에 5,000원짜리 하나, 1,000원짜리 하나, 500원짜리 하나, 100원짜리 2개, 그 다음에 10원짜리 2개, 1원짜리 4개를 주면 36,724원을 줄수 있다, 이 소리예요. 뭐 구하는 건지 아시겠죠? 그죠? 오케이, 끝났어요. 그러면 이미 이 안에 우리가 구해야 될 알고리즘은 이제 다 들어있어요. 이걸 이제 순서대로 어떻게 표현하느냐, 분석하는 과정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에 수록되어 있는 기초 문제 한번 살펴볼게요. 자, 금액을 입력받아서 화폐 단위로 매수를 출력하는데 만 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네, 5만 원이 아니라 만 원부터입니다. 자, 만 원부터 입력되어서 1원 단위까지 구하라는 이야기. 화폐 단위는 만 원, 5천 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중요한 건 나눗셈을 연산할 때 소수점이야 절삭한다는 조건이 있을 겁니다. 그죠? 자, 그런 조건 꼼꼼히 살펴보셔야 돼요. 자, 순서도가 이렇게 나왔어요. 보세요. W의 초기값을 만을 줬죠. 아, W가 그죠? 만 원, 그 다음 5천 원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럼 W의 초기값을 만원 줬어요. 그리고 여기서 조건을 줘서 종료가 되면 노가 되면 나가랍니다.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언제 나가요? 만 원짜리 구하고 5천 원짜리 구하고 1,000원짜리 구하고 계속 구해서 1원까지 구하죠.
1원까지 구하고 나가야 되죠? 따라서, 자, W값 여기서 구해줬고, 초기값 줬고, 10,000원을. 그 다음에 W값이 여기서 뭔가 변하죠. 그죠? 여기서 변한 다음에 돌아오죠. 그러면 언제까지 돌려줘야 될까요? 자, 언제까지 돌려줘야 될까요? 자, 1번 일단 CNT값 볼까요? 자, CNT값을 어떻게 구할 거냐? W값이고 지금 리드 AMT라고 하면 이 AMT라고 하는 값이 내가 지금 지급해야 되는 돈. 예를 들어서 36,546원이다. 그러면 36,546원이라고 하는 이 값을 AMT라고 하는 변수에 입력받는다는 소리입니다, 지금. 자, read AMT라는 이야기는 AMT라는 변수에 지급해야 될 총 금액을 입력받는다는 소리예요. 자, 따라서 요 금액을 AMT 입력받아요. 그럼 맨 처음에 CNT는 어떻게 구할까요? CNT는 봤더니, 여기서 쭉 봤더니 CNT 값을 출력하라 그랬어요. CNT 값을 출력한다는 이야기는 W 값을 출력하고 CNT 값을 출력해라. 이 소리는 뭐예요? W는 많이 찍힐 거 아닙니까? 많이 찍힐 거니까 CNT는 뭐겠어요? 만 원짜리 몇 장이냐가 찍힌다는 소리죠. 그러면 CNT는 만 원짜리 몇 장인가가 들어와야 되겠죠. 그럼 만 원짜리 몇 장인가를 어떻게 구해야 됩니까? 그렇죠. AMT로 입력받은 값을 뭘로 나누면 됩니까? AMT를 입력받은 값을 만 원으로. 만 원이 어디에 있어요? W. 자, 물론 여기다 인티저 붙여야 되겠지만 문제 보시면은 소수점 이하는 자동으로 절삭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굳이 여기다 인티저 안 붙여도 되는 거죠. 자, AMT 값을 W로 나눕니다. 그래서 목값을 CNT로 받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36,546을 만으로 나누면 목이 3이 나오잖아요. 따라서 CNT에 3이 들어가니까 만이라고 찍히고 3이라고 찍으면 만원짜리 3장이란 뜻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자, 따라서 1번 정답이 어떻게 돼요? CNT, AMT를 W로 나눈 값을 CNT로 받는 거예요. 아, AMT가 총금액이에요. 자, 총금액을 입력받아서 자, W, 만을 W의 초입값으로 넣은 다음에 W로 나눠주게 되면 만으로 나누는 겁니다. 총 금액을 만으로 나누게 되면 그때 목을 CNT로 받으면 만원짜리가 몇 장 지급되어야 되는지가 CNT에 구해지겠죠. 따라서 W값 출력하고 CNT값 출력하면 만원이라고 하는 값이 몇 장 필요한지가 구해져요. 그죠? 그럼 잘 보세요. 여기서 돌아왔을 때 W값이 여기서 1이 됐을 때 1이 돼서 돌아와서 AMT 값을 1원으로 나누겠죠. AMT 값을 1원으로 나눈 다음에 자 1원, 1원짜리 몇 장인지 찍고 이제 나가야 되죠. 따라서 이때 녹아될 때 나올 때는 W 값이 얼마일 때 나오는 거예요? 1일 때 나오는 거죠. 자,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서 만 원을 줬잖아요. 만 원짜리 몇 장인지 여기서 구하고 만 원짜리 찍죠.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여기서 1위로 가든 1위로 가든 해도 5천 원짜리 구할 거 아닙니까? 5천이 돼서 W는 5천이 될 거예요, 이제. 자, 만에서 5천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미리 우리 값을 구해보죠. 플래그 값을 0을 줬죠. 0을 초기값으로 줬고 여기에서 플래그가 0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0을 넣어놓고 0이냐라고 물었으니까 이래저래 yes 방향으로 오겠죠. 자, 그럼 여기 들어가야 될 값 뭘까요? W는 기존 W값을 얼마로 나눠야 될까요? 2로 나눕니까? 5로 나눕니까? 이게 문제예요. 그렇죠. 만원 다음에 5천원으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만원이 5천원으로 바뀌려면 그렇죠. 2로 먼저 나눠야 되죠. 이게 그러니까 찾는 방법이에요. 자, 플래그 값 0을 줬고 여기서 플래그가 0이냐라고 물었으니까 이래저래 yes 방향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 원이라고 하는 초기값 W값이 여기서 5천 원으로 바뀌어야 되니까 W를 2로 나눠야죠. 그리고 플래그 값을 1로 돌려주면 다시 돌아왔을 때 2회전에서는 1이 올 거란 말이에요. 2회전에서는. 그럼 이제 W값은 5천 원인데 천 원으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얼마로 나눠야 됩니까? W값을 얼마로? 그렇죠. 5로 나눠줘야 되죠. 이쪽에서. 그러면 아 다시 0을 만들어주면 1이 왔다 1이 왔다. 1회전에 1이 가서 2로 나누고 2회전에 이쪽으로 와서 5로 나누고 3회전에 1로 와서 2로 나누고 4회전에 1로 와서 5로 나누고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2와 5로 나눠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럼 만원에서 5천원, 5천원에서 천원, 천원에서 500원 이런 식으로 변해 나가겠죠. 이해 되셨습니까? 그리고 자 그럼 보세요. 여기서 만원, 자 만원짜리 몇 장인지 구해서 CNT 출력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5천원이 됩니다. 5천원이 돌아와서 여기서 AMT 나누기 5천을 해서 5천원짜리 몇 장인지 출력을 했죠. 그 다음에 1이 오겠죠. 그러면 천 원이 되겠죠, W가? 천 원짜리 여기서 몇 장인지 구하죠. 그 다음에 1위로 와서 500이 되겠죠? 자, 500원짜리 몇 장인지 구하고. 자, 1위로 와서 100이 될 거 아닙니까? 자, 다시 돌아와서 100원짜리 몇 개인지 구하고.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1위로 와서 50원. 50원짜리 몇 개인지 구하고. 자, 그 다음에 10원 아닙니까? 10원짜리 몇 개인지 구하고, 5원짜리 몇 개인지 구하고.
자, 여기서 중에요. 1원짜리가 되고 여기 와서 1원이 몇 개인지 구했잖아요. 여기서 1원이 몇 개인지 구하고 이제 나가야죠. 따라서 나올 때 W 값은 1원이 돼서 W는 1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놓일 때 W가 1이 되는 거니까 W가 1보다 크냐라고 물어서 1보다 크면 1으로 돌려주고 1과 같아질 때 나오는 겁니다. 이해 되셨습니까? 자, 이런 걸 이제 돌려보면서 이해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아, 만 원을 줬고, 만 원짜리 몇 장인지 AMT를 W, 만 원으로 나누어서, 자, CNT에다가 구한 다음에, 그럼 만 원짜리 몇 장인지가 CNT에 들어가니까, 만원 찍고, 몇 장인지 찍고, 그럼 만 원짜리 몇 장인지 찍었고, 2회전에서 여기서, 이제 1회전에서 여기서 5천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5천이 된 다음에 W 값 5천 되고 돌아와서, 5천원짜리 몇 장인지를 구해서 5천원짜리 몇 장인지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기서 1원이 됐을 때 돌아와서, 1원짜리 몇 장인지를, 몇 개인지를 구해서 찍었으니까 나가야 되죠. 그러니까 W가 1일 때 나오는 거예요. W가 1일 때 나오려면 yes, no 방향을 잘 보시란 말이에요. W가 1보다 크냐라고 물어서 크면 돌려주는 거고 W 값이 1과 같아지면 no가 돼서 나와서 종료되는 거예요. 됐나요? 오케이, 끝났어요. 다 끝났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때 AMT 값은 어떻게 구할까요? 이건 뭘까요? 자, AMT 값은, 자, 보세요. 자, 원래 AMT 값은 맨 처음에 입력받은 값이 예를 들어서 AMT 변수에 31,564를 입력받았다라고 해봐요. 그러면 첫 번째 W 값 만으로 구해서 만 원짜리 몇 장인지를 구하죠. 그죠? 자, 만 원짜리 몇 장인지 구하기 위해서 10, 100, 1000 만으로 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3이라고 하는 값 나오고, 자, 만 원에서 3만 원이라고 하는 값 나왔잖아요. 자, 그러면 나머지 값1564. 이제 얘를 가지고 얘가 뭐가 돼야 됩니까? 아까는 얘가 AMT 값이었지만, 요놈이 AMT 값이었지만, 이제 새롭게 요놈이 AMT 값이 돼야 되죠? 그죠? 그래서 새로운 W 값 5,000으로 나눠야 될거 아닙니까? 그죠? 따라서 요놈이 AMT 값이 돼야 돼요. 요거 어떻게 구해요? 몫과 나머지 구하는 공식 아시잖아요. 자, 요놈이 AMT죠? 그죠? 그 다음에 요놈이 W죠? 요놈이 뭡니까? 요놈이 CNT에 들어갔잖아요, CNT. 그죠? AMT를 W 나눈 몫이 CNT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따라서 요놈 3만 원이라는 게 어떻게 나온 거예요? W 값과 CNT 값으로 곱한 값이죠. 자, 따라서 요 값은 뭐예요? W 곱하기 CNT 값이죠. 이해 되었습니까? 따라서 AMT 마이너스 뭐가 돼요? W 곱하기 CNT. 자, 그런데 여긴 좀 특이하게 들어갔을 거예요. 맞나요? 자, AMT 마이너스 W 곱하기 CNT. CNT 곱하기 W 똑같은 거죠. 자, 이 의미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몫과 나머지 구하는 공식이에요. 이거 지금 나머지 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AMT라고 하는 값을 처음에 만 원으로 나눴어요. 만 원이 W 아닙니까? 그죠? 자, W 나누어서 AMT를 W 나눈 몫을 CNT라고 하는 변수 값에다 넣었잖아요. 자, 따라서 여기 오는 값은 W 곱하기 CNT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W 곱하기 CNT 값. 됐나요? 자, 따라서 우리가 필요한 건 이제 새로운 이 나머지 값, 요놈이 이제 새로운 AMT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요놈이 새로운 AMT가 돼야 되는데, 그럼 요놈은 어떻게 구하느냐? AMT에서 빼줘야 되죠, 요놈을. 자, 따라서 AMT 마이너스 W 곱하기 CNT.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35,646원이면, 3만으로 나누면 남는 5,646원이 필요하잖아요, 이제. 그죠? 5,645원, 얘를 가지고 또 구해야 되잖아요. 얘가 새로운 AMT가 돼야 된다는 소리예요. 따라서 나머지 구하는 공식입니다. 나머지 구하는 공식에 의해서, 자, AMT를 W 값으로 나눈 나머지 값을 새로운 AMT 값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 놓고 나서 플래그가 0이냐 물어서 S면 1이로 오니까 W는 이제 얼마로 나눠? 2로 나누어서 5,000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플래그를 1로 돌려버려요. 그럼 다음에는 이제 2로 가겠죠, 그죠? 오케이. 자, 그다음에 당연히 여기는 W를 얼마? 5로 나누죠. 그리고 플래그 값 0으로 돌리고. 왔다리 갔다리 하겠죠. 2로 나누고 5로 나누고. 그럼 만 원에서 5,000원, 5,000원에서 1,000원, 1,000원에서 500원. 500원에서 100원. 아하,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AMT를 W 나누어서 목을 구해서, 자, 이 목이라고 하는 게몇 장이냐가 되는 거니까 W 값과 CNT 값 찍어내면 얼마짜리가 몇장 필요한지 계속 찍히겠죠. 그죠? 그렇게 돼서 최종적으로 W 값이 1이 될 때까지 돌려줘서 W 값이 1이 될 때, 1원이 되면 여기서 1원의 개수 구했으니까 이제 나가면 되는 거죠. 자, 전체적인 순서도의 흐름 이해 되십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아, 간단한 겁니다. 만 원을 초입값으로 줘서 AMT를 W 나누어서 CNT에 목을 저장해서 그 목이 바로 화폐 매수입니다. 만 원짜리 몇 장이냐? 따라서 W 값과 CNT 값 찍고 계속 돌려주는 거죠. W가 1이 될 때까지 돌려줘요. 1원까지. 여기서 1원이 되면 이제 나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새로운 AMT 값은 CNT 값을 뭐예요? AMT를 W로 나눈
나머지 값이죠. 그 나머지를 구하는 공식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AMT-W 곱하기 CNT 또는 CNT 곱하기 W. 자, 그러면 나머지 값이 새로운 AMT 값이 되죠. 자, 이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34,654원이다. 그러면 얘가 AMT 값이고 W 값이 처음에 만 원입니까? 만. 그죠? 자, 그러면 3이라고 하는 값 나오잖아요. 그러면 1, 10, 100, 1000, 만이 되죠. 그러면 자, 요 놈은 요 놈 곱하기 요 놈이죠. 요 놈이 W고 요 놈이 CNT 아닙니까? W 곱하기 CNT. AMT 마이너스. 여기서 빼야 됩니다. AMT에서 뺍니다. 요 놈을. 요 놈은 W 곱하기 CNT. 따라서 AMT 마이너스 W 곱하기 CNT. AMT 마이너스 W 곱하기 CNT. 됐죠? 자, 그러면 이제 4,654원 나오잖아요. 4,654원. 자, 따라서 이제 얘가 새로운 AMT 값이 돼서 5,000으로 나눠보고, 그 다음에 1,000으로 나눠보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됐나요? 오케이. 자, 따라서 나머지 값이 새로운 AMT 된다는 거. 플래그가 0이냐 해서 2로 나눠주고, 이쪽은 5로 나눠주고, 플래그 값 1로 돌려주고, 다시 0으로 돌려주고. 자, 전체적인 순서도 보시면서 돌려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라고 믿어요. 오케이.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 기출문제에 도전해볼게요. 자, 2006년 사회 기출 문제는 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2012년도 문제는 5만 원권부터 시작하는 거 여러분들 워크시트 문제로 풀어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순서도 들어가 볼게요. 이 순서도가 자, 순서도를 보시는 순간 여러분들 숨이 탁 막힐 거예요. 엄마 이게 무슨 소리야? 자,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순서도와 여러분 교재 순서도가 좀 다르죠. 화면이 좀 위에 폭이 작기 때문에 이 놈이 원래 이 밑에 있는 건데 옆으로 옮겨 놓은 거예요. 자, 이따가 제대로 옮겨서 보여드릴게요. 전체적으로 순서들을 보면 복잡한 것 같지만 크게 복잡할 거 없어요. 원리만 정확히 하시면 돼요. 이 부분은 뭐냐면 자, 이 부분은 특이한 게 뭐냐면 TM이라고 하는 변수와 PM이라고 하는 배열 두 개를 만들었어요. TM 배열 9개, PM 배열 9개. 그러면 잘 들으세요. 이 배열이 뭐 하는 거냐면 PM이라고 하는 배열이 있는데 얘를 9개를 만들었어요. 왜 9개를 만들었을까? 만 원짜리 몇 개냐? 5천 원짜리 몇 개냐? 천 원짜리 몇 개냐? 500원짜리 몇 개냐? 100원짜리 몇 개냐? 50원짜리 몇 개냐? 10원짜리 몇 개냐? 그 다음에 5원짜리 몇 개냐? 1원짜리 몇 개냐? 이게 들어가야 되니까 9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 PM이라는 배열 9개와 TM이라는 배열 9개를 만들었는데 그럼 PM 배열은 뭐고 TM 배열은 뭐냐? 왜 배열을 두 개를 만들었느냐? 지금 이 문제는 하나를 구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여러분들 문제를 잘 보시면 출력되는 형태를 보시면 자 출력되는 형태가 어떻게 출력되냐면 자 출력된 형태를 먼저 볼게요. 이렇게 출력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가 출력되는 게 아니라 이름을 입력받아서 엄철식의 출장비가 53,920원인데 만원짜리 몇 장이고 5천원짜리 몇 장이고 1,000원짜리 몇 장이고 쭉 해서 1원까지 구하고 그게 끝이 아니라 다시 또다시 양동수 거를 또 구하고 그 다음 이동훈이 거를 구하고 그러면 잘 들으세요. 엄철 시기의 출장비 만 원부터 1원까지 요 놈이 들어가는 요 배열이 무슨 배열이냐면 PM이라고 하는 배열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거 구하고 다시 돌아와서 두 번째 놈 입력받아서 역시 PM 배열에다가 만 원짜리부터 1원까지까지 PM 배열에 구해서 출력하고 그 다음 다시 돌아와서 이동훈이라는 사람 입력받으면 그 사람의 출장비 173,105원을 가지고 그죠? 만 원부터 1원까지 구해서 역시 PM 배열에 구하고 저장 출력하는 거예요. TM 배열은 뭐냐면 TM 배열은 요놈 요놈 요놈의 합계가 저장되는 배열이 T 토탈 머니 TM 배열이에요. 프라이비트 머니 토탈 머니 이해 되셨습니까? 그러면 하나 알 수 있죠. 얘 어떻게 구해야 돼요? 누적시켜야죠. 요놈하고 요놈하고 요놈을 누적해서 여기다 TM에다 저장해야 되는 거고 TM 배열에 요놈, 요놈, 요놈을 누적해서 여기다가 누적, TM에다 누적해야 되는 거고 또다시 PM 배열에 요놈, 요놈, 요놈을 TM 배열에 계속 누적해서 4 누적하고 그 다음 3 누적하면 7이 되고 거기에다가 3 또 누적해서 10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 되셨습니까? 따라서 TM 배열 값을, PM 배열 값을 TM 배열에다가 누적해야 돼요. 프라이빗 머니를 토탈 머니에다 계속 누적을 시켜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나온 값을 누적시키고 53 누적하고 또 53 누적하고 그러면 106이 되고 17 누적해서 123 만들고 됐어요. 따라서 토탈 머니에 토탈 머니라고 하는 배열에 프라이비트 머니라고 하는 PM 배열 값을 계속해서 누적해서 더해서 토탈 머니를 저장합니다. 자, PM 배열과 TM 배열의 의미 이해되십니까? 아, 됐어요. 자, 따라서 이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데 요게 헷갈린 거예요, 요게. 자, 따라서 다시 순서도 초기로 돌아가 보면
전체 순서도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여기서 TM 배열과 PM 배열을 만들어서 전부 1부터 9번지까지 0을 집어넣었어요. 자, 그럼 어떻게 돼버려요? TM 배열과 PM 배열 1번지부터 9번지까지 0000000이 다 들어가 있죠. 그럼 왜 0을 넣어놓을까요?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5,000원짜리 없다 그러면은 미리 0을 넣어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원짜리가 4장이다 그러면 0을 4로 바꾸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5,000원짜리는 없다 그러면 그대로 0을 그냥 두면 되는 거니까, 없는 금액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예 먼저 0을 다 넣어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지부터 9번지까지 다 0을 넣어놓은 다음에 여기서 구해서 나오는 경우만 그 매수로 바꿔버리면 된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미리 0을 다 집어넣는 과정이에요. 자, 그리고 N을 입력받고 P를 입력받습니다. N은 이름이에요. P는 이제 금액입니다. 아까 우리 봤을 때 요게 N이고 요게 P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출력문 보면 요 놈, 요게 N이에요, 요게. 요 이름을 N이라고 하는 변수로 이름을 입력받고, 그 다음에 출장비라고 하는 이 변수를 P에 입력받는다는 소리예요. 이해되었을까요? 아, N변수에 이름을 입력받고 P변수에 출장비를 입력받는다 이 소리입니다. 자, 따라서 바로 그 과정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 들어가 볼게요. 이 부분입니다. N과 P를 임의로 입력받아요. 그래서 N이 퀴트라고 나오면 Yes가 되면 나가라 이 소리인데, 이거 문제에 보시면 조건에 나와 있죠? 이름에 이렇게 입력되면 종료하라고 문제의 조건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문제 다시 꼼꼼히 읽어보세요. 문제 읽어보시면 이름에 이러한 값이 들어오면 종료하라. 따라서 예쓰면 나가라는 소리예요. 자, 그렇지 않으면 이름이 제대로 입력됐으면 이제 내려와서, 자, 이제 이 부분이 여기서부터 이 반복문까지 이 부분이 바로 뭐예요? 이 부분이 화폐 매수 구하기죠. 이것만 딱 떼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순서들을 복잡하게 만들었지만 아무것도 아니다면 크게 분석을 해야 돼요. 아, 1번지부터 9번지까지 TM 배열, 토탈 머니 배열과 프라이빗 머니 배열을 만들어서 1번지부터 9번지까지 일단 다 0을 넣는 다음에, 그 다음에 N변수와 P변수에 이름 하나 입력받고 출장비 금액을 입력받아요. 그래서 N이 만약에 퀴트라고 입력되면 종료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이제 여기서 이제 화폐 매수를 구하는 부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화폐 매수를 다 구한 다음에 이 부분은 뭐예요? 출력하는 부분이에요, 출력. 배열에 구해놓은 값을 출력하는 부분이고, 자, 이건 마지막 토탈머니를 출력하는 부분이에요. 아까 우리 출력문에서 한 사람 한 사람 거 나오고 마지막에 전체 합계 나왔잖아요. 따라서 여기가 PM 배열 값을 출력하는 부분이고, 지금 이 부분은 TM 배열, 마지막 토탈머니, 전체 합계를 출력하는 부분이에요. 전체적인 순서도가 눈에 들어오십니까? 굉장히 복잡했어요. 이거 처음 보자마자, 엄마, 이게 뭐야, 뭐 이렇게 길어. 그러나 전체적으로 크게 분석해놓고 이제 부분 들어가면 된단 말이에요. 우리 전체 수풀 봤으니까. 아, 일단 PM 배열과 TM 배열 두 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자, TM 배열과 PM 배열 1번지부터 9번지까지 K번지에 모두 0을 넣습니다. 0이 9개가 들어갈 거고, 역시 TM 배열에도 0이 9개가 쭉 들어갈 거예요. 그죠? 자, 일단 0을 다 넣어놓은 다음에 이름과 금액을 입력받아요. 자, N변수의 이름, P변수의 출장비를 입력받습니다. N변수의 이러한 값이 입력되면 종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렇지 않으면 이리로 넘어와서 여기가 화폐 매수 구하는 부분이에요. 자, 따라서 화폐 매수를 구하고 이 부분이 PM 배열 값을 출력하는 부분이고, 자, 그리고 이제 끝나서 돌아오면 종료가 되는 순간 마지막으로 이제 TM 배열 값 찍어요. 그러면 얘는 반복문 안에 들어가 있죠. 한 번만 찍히는 게 아니라 계속 찍히는 거죠. 한 사람 거 찍고 다시 돌아와서 다 구한 다음에 두 번째 사람 거 찍고 다시 돌아와서 화폐 매수 구한 다음에 세 번째 사람 거 찍고, 그래서 얘는 반복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종료된 다음에 한 번만 찍는 거고. 이해 되셨죠? 무슨 소리인지. 아, 자, 전체 순서도 봤습니다. 이제 그럼 부분 들어가 볼게요. 자, N값과 P값 입력받고 N을 이런 값 입력받으면 Yes로 가지만, 자, 아니면 이제 진행되는 거죠. 자, N이라고 하는 값에 유수라고 하는 이름을 입력받았어요. 자, 그럼 진행해야 되겠죠. 그러면 P값을 입력받았는데 P값을, 자, P변수 값을 왜 T변수로 옮겼을까? 자, P라고 하는 변수 값에 N변수의 유수라고 입력을 받았어요, 이름을. 자, 유수의 출장비는, 자, P변수의 56만 4,924원이라고 입력을 받았다라고 해보죠. 그런데 이 P변수 값을 T변수로 옮겼단 말이에요. 얘를 그대로 T변수로 옮겨서, 자, 56만 4,924를 T변수로 옮겼어요. 왜 그랬을까요? 뭐하고 똑같아요, 이거? 우리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구할 때 빅변수와 스몰변수로 AB값 옮긴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빅변수와 스몰변수값 갖고 지지고 복구하고 A변수값, B변수값은 고스란히 놔뒀다가 나중에 최소 공배수를 구할 때 A 곱하기 B를 했죠. 그렇죠?
원래의 값을 보존하기 위해서 다른 값으로 옮겨놓고 그 값을 가지고 치지고 복구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자, 이 P 변수 값에 요 놈은 찍어야 됩니다, 나중에. 나중에 출장비가 얼마인지 출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쵸? 자, 보세요. 자, 출력문이 뒤에 나올 건데, 우리 나중에 출력할 때 보면, 자, 요렇게. 출장비가 얼마인지 요 값을 찍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었습니까? 따라서 여기 보시면은, P 변수 값을 찍잖아요. 이름 찍고, P 변수 값 찍고. 이름 찍고, P 변수 값 찍으라 나오죠? 이게 P 변수 값이란 말이죠. 따라서 얘 가지고 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원래 입력받은 출장비 값은 P 변수에 그대로 두고, 요 놈을 T 변수로 옮긴 다음에, T 변수 값 가지고 지지고 복구한다는 소리예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해되셨죠? 아하. 자, 여기서 P 변수 값을 출력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P 변수 값을 T로 옮기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T 값을 가지고 놓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막 돌리면 T 값은 변하죠? T 값은 변하지만, 최종적으로 T 값은 이제 얼마 되겠어요? 0이 되겠죠, 그죠? 그럼 나왔을 때, 그러나 P 값은 그대로 보존돼 있으니까 P 값을 찍으라면 원래 출장비 값이 딱 찍히는 거예요. 오케이? 아하, 됐습니다. 하나하나 분석해 가고 있는 거예요. 자, 따라서 처음 의미는 이제 이해하셨을 거예요. 자, 이렇게 돼서 P 값을 T로 옮겨요. 그러면 M의 초기 값 얼마 줘야 될까요? 거저 주는 문제죠. 문제에서 얼마부터 시작한다 했어요? 만 원부터 시작한다라고 했으니까 M의 초기 값 당연히 만 원입니다. 자, 만 원을 M의 초기 값으로 주고 스위치 변수를 1로 줬고 여기서 스위치가 1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예스 방향으로 1회전 오겠죠? 자, 분석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제 2회전은 이쪽으로 오겠죠? 자, 1을 넣어놓고 1이냐 물었으니까 여기서 0으로 돌려주고 자, 이쪽으로 올때 0이니까 거꾸로 1로 돌려줘야 왔다리 갔다리. 오케이. 제대로 됐죠? 자, M 변수 값을 만 원을 줬어요. 스위치 값 1을 줬고 1이냐 물어서 이쪽으로 오면 M은 M 나누기 2. 그러면 만 원을 2로 나누니까 5천 원 되죠. 아, 맞게 돌아가네. 그럼 다음은 1이로 올거 아닙니까? 5천 원을 얼마로 나눠야 1천 원이 됩니까? 그렇죠. 여기 들어갈 정답. M 나누기 5. 너무 쉽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은 알겠는데 요게 문제예요. PMK를 어떻게 구할 거냐? 자, K 값을 1번지부터 9번지까지 돌려주는 이유가 뭐예요? 그죠? 우리 화폐의 종류는 몇 가지? 9가지입니다. 물론 지금 화폐로 치자면 이제 1부터 10가지죠. 5만원권이 추가가 되니까. 그러나 지금 같은 경우는 만원권, 그 다음에 1000원, 5000원, 1000원, 그 다음에 500원, 100원, 50원, 그 다음에 10원, 5원, 1원. 이게 9가지란 말이에요. 종류가 9가지이기 때문에 1부터 9까지 9바퀴 돌려주면서 처음에 10000원짜리 구하고, 그 다음에 5000원짜리 구하고, 그 다음 1000원짜리 구하고, 이렇게 해서 1원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9바퀴 돌려주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PMK 값을 어떻게 구할까요? 자, PMK. K는 1부터 9까지 가니까 PM 1번지. 자, PM이라고 하는 배열에 1번지에는 뭐가 들어와야 됩니까? 만 원짜리 몇 개가 들어와야 되겠죠? 자, 여기는 만 원짜리 몇 장이냐가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 2번지에는 뭐가 들어와야 될까요? 그죠? 5천 원짜리 몇 장이냐가 여기 들어와야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다가 PMK는 하고 나는데 이거 어떻게 구할까요? 우리가 구해야 될 출장비 어디 저장돼 있어요? 맨 처음에 P로 입력받았는데 그 P 값을 어디로 옮겼습니까? T로 옮겼죠? 그죠? 유수의 출장비는 P에도 있고 T에도 있어요. 근데 P는 보관해야 된다고 했죠? 얘는 보관을 하고 T 값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지지고 복구해야 됩니다. 그죠? 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죠. T를 나눠야 되죠. 뭘로 나눌까요? M으로 나눠야죠. T 값을 M으로 나눈 값이 PMK로 들어가죠. 이해되셨나요? 아, 자, 따라서 T를 M으로 나눕니다. 자, 지금까지의 과정, n 유수 입력받았어요. 자, 그 다음에 p 564,936원을 입력받았어요. 그러면 t 변수에 얼마가 들어옵니까? 똑같이 564,936이 들어오겠죠? 얘를 여기다 복사했어요. 그래 놓고 나서 PM이라고 하는 배열이 있는데, PM이라고 하는 배열 1번지에 얼마가 들어올 거냐면, 요 놈을 564,936을 얼마로? M은 만 원이니까 만으로 나눈 값이 들어오겠죠. 자, 요 놈을 만으로 나눈 값이 들어오면 56이죠. 56만이니까 자, 따라서 1번지에 56. 아, 만 원짜리 56장에다가 1번지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PM 배열에. 오케이? 아. 자, 스위치가 그러면 새로운 T 값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새로운 T 값은 자, 요 놈을 564,936을 얼마로? 만으로 나눈 값이죠. 만으로 나누면 56이 되니까 56만이 되죠? 그러면 나머지 값 얼마?
4,936이라고 하는 요 놈이 이제 새로운 뭐가 됩니까? 아까는 요 놈이 T값이었지만 이제 얘는 필요 없어요. 얘가 새로운 T값이 돼야 되죠? 따라서 나머지 값이 T값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케이? 그럼 끝났네요. T는 T 마이너스 어떻게 해야 되나요? PMK로 넣었죠? T 나누기 M의 결과가 여기 들어와 있죠? 그죠? 56이라는 결과가 여기 들어와 있잖아요. 자, 요 놈을 나눈 56이라는 결과가 얘가 어디에 있어요, 지금? PMK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PMK 값하고 요 놈이 뭐예요? 요 놈이 M 값 아닙니까? 따라서 여기서 나온 56만이라고 하는 이 값은 M 값에다가 뭘 곱한 거예요? PMK 값을 곱한 거죠? 요 놈을 빼야 되죠, 어디서? 여기서 빼야 되죠? 이게 얼만데요? T죠. T 마이너스 PMK 번지 값에 얼마를 곱한 값? M 값을 곱한 값. 오케이? 나머지 값이에요. 자, 이게 이해가 안 되신다는 분들 천천히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우리가 564,936이라고 하는 T라고 하는 값을 M 만으로 나누어서 그 목을 어디다 넣었냐면 PMK 1번지에 넣었단 말이에요. PM 배열의 1번지에 56이란 목이 들어와 있잖아요. 따라서 여기서 564,936을 만으로 나눈 M으로 나눈 목이 요 놈이 어디 들어가 있냐면 PMK 번지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요 놈은 M이고 만 원짜리는 M이고 M 곱하기 PMK 한 값이 요 값 아닙니까? 따라서 M 곱하기 PMK 한 값 요 값을 빼야 되죠. 어디서? T에서. 따라서 T 마이너스 PMK 곱하기 M 한 값을 빼면 그죠? 나머지 값이 새로운 T 값이 된다는 소리예요. 따라서 4,936이라는 요 놈이 새로운 T 값이 된다는 소리예요. 따라서 이게 뭐다? 나머지 구하는 거야, 나머지. 아, 어려워요. 나 잘 모르겠어요. 이걸 왜 어려워요, 이게. 나머지 구하는 거 계속 구했는데. 한번 써보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스위치가 0이냐? Yes가 되면 M을 2로 나눠서 5,000원 만들고, 자, 1, 0으로 돌린 다음에 다시 돌아왔을 때 이쪽은 이제 M을 얼마로 나눈다? 5로 나눠서 1,000을 만들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죠? 자, 따라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1부터 9까지 9바퀴 돌려주면, 자, PMK 배열에, 자, 첫 번째 유수의 금액이 얼마고, 자, 1번지에 만원짜리, 2번지에 5천원짜리 쭉 해서 마지막 9번지에 1원짜리가 몇 개인지가 PM 배열에 딱 저장되어 있을 거예요, PM 배열에. 이런 상태가 된 거죠, 지금. 그죠? 만원짜리 56장, 뭐 5천원짜리 1장, 뭐 이런 식이 돼서 1원까지, 마지막 1원까지 몇 장인지가 1번지부터 9번지까지 이렇게 저장된 상태로 지금 끝난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반복문이 끝난 거죠? 오케이, 됐습니다. 자, 이제 크게 돌아가는 겁니다. 자, 반복문이 이렇게 끝났어요. 그러면 그 밑으로 내려와서 N과 P를 출력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름 출력하라는 소리예요. 이름, 유수. 그 다음, 아, P값. 아까 P값을 T로 옮겨놓고 여기서 T 가지고 놀았으니까 P는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죠. 따라서 유수의 출장비 564,936원이다 그러면 얘가 딱 이렇게 찍히는 거예요. 찍히는 모양을 보는 겁니다. 유수라고 N변수 값 이름 찍고 P변수에 고스란히 남겨놓은 저장해놓은 출장비 값을 이렇게 찍어요. 그럼 이렇게 찍혔죠. 그리고 그 밑에서 뭐라 그랬냐면 K를 1부터 9까지 이식 돌려주면서 PMK번지 값을 찍어라. 자, 그러면 1번지부터 9번지까지 만원짜리 몇 장, 5천원짜리 몇 장 계속해서 이런까지가 쭉 찍히겠죠. 됐어요? 아, 자, 이 부분이 PMK 배열을 이제 찍는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얘가 왜 나왔을까? TMK는 하고 나왔어요. 자, 그러면 아까 설명드렸죠? 출력되는 형태를 보면 얘가 PM입니다. 지금 어디까지 구한 거냐면 자, 지금 얘들은 안 구했어요, 두 번째는. 첫 번째 M변수값 엄청씩 찍었고 P변수값 출장비 찍었습니다. 그 다음에 PM 배열에 저장된 1번지부터 9번지까지 찍으면 이렇게 쭉 찍히고 지금 이 상태죠. 여기까지만 구해진 출력된 상태죠. 그래 놓고 나서 TM 배열은 토탈머니라 그랬잖아요. 토탈머니. 토탈머니는 요 놈이에요. 그럼 요 놈은 전부 0으로 초입값을 아까 줬지 않습니까? 그죠? 0으로 초입값을 줬고 지금 첫 번째 데이터만 처리했어요. 얘들은 처리 안 했습니다. 엄청 시기의 데이터니까 만 원이라고 하는 53이라고 하는 값이 여기에 53이 누적돼야 되고 그죠? 0이 지워지고 그 다음에 5천원짜리 한 장이라고 하는 놈이 여기에 누적돼서 여기 TM 배열에는 1이라는 값이 이렇게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4,000원, 1,000원짜리 4장이라는 값이 0이 지워지면서 4장이라는 값이 여기에 누적돼야 되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돌아가서 두 번째 값 양동수를 입력받은 다음에 출장비 입력받고 막 여기서 다 구하죠. 여기서 막 돌려서 1번지부터 9번지까지 구하죠. 그리고 내려왔을 때 N값, P값 출력하면 두 번째 이름 양동수 출력하고 P값 출장비 출력하죠. 그리고
이 밑으로 내려와서 1번지부터 9번지까지 찍어라 그러면 아, 요놈 요놈 요놈이 쭉 9번지까지 찍히겠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TMK 배열은 TMK 번지에 PMK 번지 값을 더해야 되죠. 자, 무슨 소리냐면 TM1번지에 PM1번지 값 요놈을 더해야 되죠. 그래야 누적이 되잖아요. 따라서 TM1번지에 있는 53이라고 하는 값에 PM1번지에 지금 구해놓은 53 요놈을 누적하란 소리예요. 그래야 누적해야 53이 누적돼서 106이라고 하는 값이 누적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2번지, TM2번지, TM2번지에 1이 있는데 이 1에다가 새롭게 구한 1을 누적해야 될 거 아닙니까? 따라서 TM1번지에 PM1번지 값을 누적해야 1이라는 값이 이제 1이 누적돼서 2가 구해지겠죠? 2. 됐어요? 자, 그 다음에 3번지에 4가 있는데 TM배열에 3번지에 4가 있어요. 거기에 새롭게 구한 PM배열의 3번지 값 3을 누적해서 7이라고 하는 누적값을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TMK번지 값은 TMK번지 값에다가 누적해라. 뭐를? PMK번지 값을 누적해라. 1번지에는 1번지 값 누적하고 2번지에는 2번지 값 누적하고 3번지에는 3번지 값 누적하고 따라서 아 TMK번지에 PMK번지를 누적하는구나. 그래서 계속 돌려주게 되면은 첫 번째 놈 데이터, 그 다음에 두 번째 놈 데이터, 세 번째 놈 데이터, 그러면 TM배열에는 아, 요 누적값이 TM배열에, 이 누적값이 TM배열에 계속 저장되어 있다는 소리죠. 됐나요? 아하. 자,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따라서 그렇게 돼서 마지막으로 이름에 피트라고 하는 이러한 탈출하라고 하는 이름값이 들어오면 그러면 탈출을 하죠. 탈출을 하면 마지막으로 TM값 찍어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이미 반복해가면서 얘는 다 찍었잖아요. 그죠? 첫 번째 놈 이름 찍고 얘 찍은 다음에 여기서 찍었고 이놈 쫙 찍었고 그 다음에 이 값들을 TM배열에다 누적했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두 번째 놈 입력받은 다음에 두 번째 놈 화폐 매수 구해서 배열에 저장한 다음에 이름 찍고 그 다음에 출장비 찍고 여기서 그죠? 그 다음에 또 1번지부터 9번지까지 찍으라 했으니까 쭉 만원짜리 얼마 5천원짜리 얼마 쭉 찍었고 그리고 이 값들을 TM배열에다 누적했고. 그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세 번째 놈 입력받고, 그 다음에 입력받아서 여기서 화폐 매수 막 구한 다음에 이름 출력하고, 출장비 출력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서 1번지부터 9번지까지 쭉 찍었고. 자, 다시 돌아왔던 이제 이름에 탈출하라고 하는 조건이 들어왔으면 나가야 되겠죠? 나가면 마지막으로 이제 얘만 찍으면 되잖아, 얘만. 자, 얘만 찍기 전에 전체 화폐 매수라고 하는 요 제목 찍고, 그리고 요 놈이 TM배열 아닙니까? 그죠? 아, 요 놈들은 계속해서 PM배열이 반복해서 찍혔고, 마지막으로 이제 TM배열의 토탈머니 배열의 값을 한번 찍으면 되죠. 얘는 뭐예요? 소제목입니다. 소제목. 그래서 순서도 보시면, 종료될 때 소제목 찍어라. 얘가 뭐예요? 소제목이 요 놈이에요. 전체 앞에 매수라고 하는 소제목 찍고, 마지막으로 TMK배열의 값을 찍어라.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이런 모양이 찍힌단 말이에요. 됐어요? 아, 따라서 첫 번째 놈 거 찍고 다 찍고 돌아가서 반복해서 두 번째 놈 거 입력받고 두 번째 화폐 매수 구한 다음에 찍고 다시 돌아가서 세 번째 놈 입력받은 다음에 세 번째 놈 화폐 매수 쭉 찍고 다 끝나면 마지막에 이 값들을 TM배열에다 누적을 시킨 다음에 마지막으로 TM배열 값을 찍으면 된다는 소리예요. 이 순서도는 쉬운 건데 굉장히 어렵게 까놨어요. 그래서 어렵게 까놓은 게 이 출력문 형태를 만든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 이 안에서 화폐 매수 구하는 거는 앞쪽에서 원리만 잘 들으셨다면 간단한 거죠. 그죠? 아, 5천원, 1000원 계속 2로 나누고 5로 나누면서 5천원, 1000원, 1000원, 500원 계속 바꿔나가면서 그 값을 나눠나가면서 목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몇 장이 되는지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걸 배열 공간에 다 저장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출력을 할 때 출력하기 전에 그 놈을 다 출력한 다음에 그 PM 배열 값을 TM 배열 값에다 누적해야 된다는 거. 이걸 주의하셔야 되고 그다음 마지막 이제 이름에 이러한 값이 입력되면 종료하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종료됐을 때 소제목 찍고 마지막에 TM 배열 값을 찍으면 총 합계 값이 다 찍힌다는 소리예요. 따라서 순서도 전체적인 이 순서대 구조를 보셔야 돼요. 여기서 왜 전부 0으로 입력했는지. 그죠? 안 구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4,964원이 남았다. 5,000원짜리 몇 개냐? 그럼 5,000원짜리 0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걸 위해서 미리 다 0을 넣어놓는 거예요. 0을 넣어놓고 여기서 구해지는 값만 배열 공간에다 저장을 한단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렇게 해서 돌려주고요. 돌려준 다음에 PM 배열 값 출력하고 PM 배열 값을 TM 배열에 누적한다는 거. 요게 좀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힘드셨을 수 있는데 요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계속 돌려주면 첫 번째 사람 거, 두 번째 사람 거 계속 찍혀 나올 겁니다. 그죠? 계속 반복시키다가 이제 이러한 탈출문이 나왔을 때 탈출을 해서 마지막으로 TM배열 값을 찍으면 누적된 총합계 값이 찍히게 된다는 소리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합해매수 구하기 살펴봤는데 아무것도 아닌데 기출문제가 조금 까다로웠어요. 그죠? 그러나 당황하지 마시고 천천히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걸 가지고 한번 돌려보세요. 천천히 돌려보시면서 순서도 분석해보시고 워크시트는 똑같은 문제인데 5만원 권부터 시작한다는 게 틀려요. 그죠? 자, 따라서 그런 부분만 유의해서 여러분들 워크시트 풀어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화폐 매수 구하기도 뭐 나오면 크게 응용될 게 없어요. 순서도 자체가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이 순서도 구조가 살짝 변형된 형태로 나올 거니까 완벽하게 기출문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또다시 배열 기출된 문제, 리을자 채우기 기출문제 배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수가 목이 아파라, 목이 터져라 열심히 수업을 진행해봤어요.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됐으면 하는 마음 간절히 바라면서 자, 이번 강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좌에서 또 활기찬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